오늘은 병원 검진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한 걸음 걷기가 버겁습니다. 10분 남짓한 거리가 천리길처럼 느껴진다는데요. 통증으로 불편하게 걷다 보니 관절 통증은 허리까지 이어진 상태입니다. 면전역까지 마트를 다녔는데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정말 무릎 관절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뼈에도 손상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 해서 작년에 수술을 받았어요. 회복하는데 2주 정도 됐고요. 재활은 3개월 정도 됐어요. 오른쪽을 하고 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왼쪽은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왼쪽도 고통이 심해서 왼쪽도 같이 하게 됐어요. 젊었을 때는 손도 빠르고 다리도 빠르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고 정말 건강했었어요. 오늘은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혜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일로 앉으시죠. 네. 아이고,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통증은 있는데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수술하고 나서 좀 더 괜찮아지고. 네. 자, 우리 다리 좀 한번 볼까요? 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검사 결과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다리가 어떤지 붓거나 그런 건 없는지 붓지도 않고 이쪽 통증은 좀 어떠세요? 이쪽에 예전에 많이 아팠던데 이거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네, 오른쪽보다 왼쪽은 괜찮아요. 오른쪽이 더 조금 더 심하게 심하게 좀 그래서 요즘에 좀 따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걷고 나면 좀 보여 다리가 아래로 쏠려서 있고. 그런지 수술 전 관절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이게 통증이 있다 보니까 네. 걷는 게 불편하니까 집에서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체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 전도 그렇고 수술 후에도 그렇고. 해봐야지요. 뭐 네. 이제 좋아진다. 할 수 있어요. 3, 4kg 찐 건데. 수술 후에도 관리와 재활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은데요. 아우 이게 뭐가 묻었는데 이렇게 안 닦여. 아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 것. 수술 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무릎이 뻣뻣하고 불편합니다. 어 언니 집에 다 왔어? 어 그냥 올라오면 돼 언니. 알았어 올라와. 오늘 집으로 지인을 초대했습니다. 언니 왔어? 들어와. 어, 잘 있었어? 응, 언니 바깥에서 보려고 했는데 내가 아직 다리가 좀 그래, 언니. 오늘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잖아. 뭐래? 병원에서. 원장님은 잘 됐다고 하지, 언니. 어디 경혜야, 무릎 좀 보자. 다리 좀 걷어봐봐. 아직도 수술 자리엔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언니, 많이 좋아졌어. 너무 무섭게 생겼다. 내 다리 보니까 이렇게 되고 싶어? 아니지. 그러니까 언니도 관리 잘해야 돼, 지금서부터니라도. 그래, 그게 정답이야. 맞아, 언니. 관절염 증상은 8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무릎이 시리고 시큰거리는 정도였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릎이 망치로 때린 것처럼 너무 아프고 해서 소리도 지르고 길 가다가 주저앉기도 했어요. 관절염을 겪어보신 분은 알고 있겠지만 생활 자체가 지옥 같아요. 언니 이제 배고프다. 나도 우리, 배고프다. 내가 얼른 차려줄게 언니. 아니야 네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해서 그래, 같이 먹어. 그래 언니 이제 일어나 이쪽으로 가게 알았어. 차리게. 언니가 더 많이 차려 나보다 내가 아프니까. 그래 내가 차릴게. 불편한 무릎 때문에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을 못해 미안한 경혜 씨. 그래서 된장찌개라도 맛있게 끓여 마음을 대신해 보려 하는데요. 그런데
높은 곳에 있는 접시가 문제입니다. 이런 거 꺼내면 무거워가지고. 아니야, 내가 꺼낼게. 내가 꺼낼게. 손이, 나 무릎이 안 다네. 무릎도 안 되고 손도 안 되고. 제가 예전에 식당 운영을 4년 정도 했는데 그때 설거지도 많이 하고 무거운 그릇을 많이 들다 보니 급성으로 관절염이 와서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언니나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가니까 미안하기도 해요. 무릎 아픈데 이렇게 다 하려고 그래. 내가 꺼내게 두지. 응? 언니, 미안하니까. 아니야. 무릎이 아프잖아. 몇 번 와서 도와주니까 나도 이제 잘하지 않아? 언니 집 같아,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고 언니 집. 응. 이제 수고했어, 언니. 고마워. 앉아서 먹자, 얼른. 관절염을 앓은 후 경혜 씨의 식탁은 달라지는 중입니다. 언니 멸치가 좋대. 멸치, 멸치가 좋대. 멸치는 안 떨어뜨리고 먹어, 나는 항상. 멸치도 엄청 좋아한다. 혹시나 체중이 늘어나면 통증이 다시 생길까 봐 맵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식습관을 바꾸는 중입니다. 맛있게 먹었어. 언니 고마워. 맛있게 먹어줘서. 이제 내가 치울게, 언니. 아니야, 내가 치울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치울게, 이제. 맨날 와서 먹고 치고. 언니 미안해서. 아니야. 그래. 내가 치울게. 아니야, 내가 치울게. 고마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 가야겠다. 갈게. 언니 와줘서 고맙고. 또 놀러와. 그래. 갈게. 고마워. 아우, 조금 걸었더니 시큰시큰하네. 아우, 안 되겠네. 찜질팩 해야지. 혼자가 되고 나니 참았던 통증이 시작됩니다. 찜질은 하루 일과나 다름 없어졌는데요. 아우, 왜 이렇게 욱신거리지? 아우, 좀 걸었더니 심하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에 오늘도 후회가 앞섭니다. 젊었을 때서부터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뼈가 단단한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관절이 이렇게 다 보니까 제 자신한테도 제일 미안하고 관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진짜 뒤늦게 너무 깨달은 게 후회가 제일 크지요. 관절염 통증 때문에 정말 삶이 무너져 내렸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네. 오늘 주제는요. 100세 건강 버팀목, 무릎 관절을 지키며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 나이 들수록 무릎이 이 버팀목이라는 말을 정말 실감해요. 제가 주변에 보잖아요. 다 무릎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조심해야죠. 네. 저도 지금 무릎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네. 저도 저 무리를 해가지고. 사실 관절염이 무서운 게요.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맞아. 무릎이 찌릿찌릿하다. 뭐 약간 뜨거워지는 것 같다. 또 그랬다가 또 쉬면 괜찮다. 그래. 뭐 내가 좀 무리했나 보지 뭐. 좀 쉬어보지.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일단 관절염은 연골 손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데 매년 연골의 부피가 5.3%씩 줄어듭니다. 매년이요? 그럼요. 계속 줄어드니까 이게 말기 관절염까지 가는데 뭐 어떤 아주 빠른 경우는 4년밖에 안 걸린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만큼 이 관절염이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고 초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근데 초기 관리라는 게 사실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하이힐을 굉장히 오랫동안 신었어요. 근데 하이힐 신고 또박또박 걸어가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랬는데 그게 바로 관절염인데 하나도 안 아팠는데 갑자기 오는 게 관절염인 것 같아요. 증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분이 지금 4기 거의 말기 관절염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수치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 통증 점수표가 있는데 이게 0은 이제 하나도 안 아픈 상태, 10이 너무 심하게 아픈 상태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치통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 출산이 한 7.5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기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정도는 무려 9.1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산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요? 그렇죠. 아유.